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지진인데요. 5월 21일에만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구마모토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기 도카라열도, 세 번째, 네 번째도 도카라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지진이 지금 지바현 이제 동쪽 앞바다인데요. 지금 지바현 같은 경우는 또이 군발 지진이 발생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항상 경계선에서 나고 있죠. 일본의 지진이 점점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의 경계, 나가노 역시도 항상 기후현과의 경계, 이 기후현 역시도 후쿠이와의 경계, 그 다음에 이 시즈오카 야마나시의 경계에서 항상 그래서 후지산 폭발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이 도쿄도의 지진 역시도 지금 이 야마나시와의 경계이기 때문에 항상 이 후지산 폭발, 도쿄 23구와 이 다마시에서의 계속된 그러한 지진들, 제가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마현에서도 지금 최근에 계속 지진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고요. 아이치현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진 나고 있죠. 지금 뭐 어디 한 군데를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주부지방 전체와 간도 지역이 계속해가지고 대지진의 전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가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상진약을 통해서 나가노의 지진이 이제 간도 지역으로 진동이 이 지진의 진동이 느껴지는 그러한 이상 진역도 얼마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지진에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바현의 지진을 보시면은 먼저 5월 15일 날 오후 1시 52분 경에 규모 3.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진은 이제 5월 15일 날 1시 57분, 세 번째 지진은 이제 3시 46분입니다. 5월 15일. 그다음에 네 번째 지진은 이제 4시 41분, 3.1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바현의 지진은 이제 8시 33분, 계속 지금 군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진은 5월 16일, 그다음에 일곱 번째 지진은 역시 5월 16일 오전 10시 8분 3.9, 그다음에 여덟 번째 지진은 5월 17일 3.5였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지진은 일본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오늘 5월 21일 오전 7시 11분경에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아홉 번째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지바현과 특히 그 재팬과의 그 대한민국의 지진과의 향후 연관성을 우리가 그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지바현 쪽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진이 났던 그런 뭐 상호 연관성이 어떻게 있다라는 그런 것이 뭐 밝혀진 건 전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실제 지진이 났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실제 지바현이라든지 재팬과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뭐 어떤 그 밝혀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단지 이제 그러한 시기적으로 되게 비슷한 시기에 특히 지바현은 그랬다는 거죠. 오늘 지진을 보면은 오늘은 충남 공주시에서 오전 10시 35분 28초에 1.5의 지진이 있었고요. 어제는 경북 성주군, 그다음에 전남 신안군, 전남 목포 이렇게 지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사실 대한민국에도 조금 지진이 그 강진이 있긴 있었는데요. 뭐 과거에 한번 보면은 이제 2017년 11월 15일에 계속 경북 포항에서 지금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포항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뭐 군발이라면 군발 지진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좀 5.4의 뭐 강진이라고 얘기한다면 강진일 수 있는 그런 지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포항에서 지나죠. 5월 15일, 여기 11월 15일, 2017년 계속 지진 뭐 사실 군발 지진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면은 계속해서 지진이 그 11월 15일 날 이제 포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계속 나고 있죠. 계속 지금 포항에서 지나고 있고요. 물론 뭐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포항에 2017년 11월 15일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그런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뭐 전혀 지진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를 전혀 마시고요. 그다음에 경북 경주에서도 역시 2016년도에 보시면 9월 12일인데 이것도 약간 그 군발 지진으로 뭐 본다면은 좀볼 수도 있는 지진인데 이게 그 5.8이었죠. 뭐 강진이라고 한다면은 뭐 강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지진입니다. 5.8. 2016년 9월 12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지났는데요. 뭐 군발 지진이라고 본다면 볼 수도 있겠죠. 9월 12일 보시면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경북 경주에서요. 계속 지금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경북 경주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좀 뭐,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자료를 갑자기 최근에 안 보여드리다가 이제 한국 대한민국 지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무슨 대한민국의 지금 경북 경주에 뭐 위험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어떤 그런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군발 지진은 사실 이 정도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강원도 동해에서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2019년 4.3인데 뭐 4.3이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난 역시 이것도 그 작은 규모는 대한민국 쳐서 이게 역시도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4.3의 지진이 이제 대한민국의 강원도 동해시에서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9일 역시 계속 나고 있죠. 약간 군발성이 좀 보이는데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지진은 제가 뭐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니까 전혀 오해 마시고요. 단지 이제 이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9년 4월 19일이죠. 보시면은 2019년 4월 19일에 여기 그 보시면은 이 토마코마이라고 이 홋카이도입니다. 홋카이도에 역시 4월 19일에 지진이 발생을 했죠. 오후 4시 5분 57초에 4.6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말씀드렸던 이 대한민국 동해에 역시 발생했습니다. 같은 4월 2019년 4월 19일인데 11시 오전 11시 16분이죠. 11시 16분이고 이 홋카이도는 오후 4시 그쵸?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굳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절대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전에 18일 날 일본의 오라이에서 4.4 그리고 18일 날 다하라에서 4.1 그 나서 이제 재팬의 도마코이에서 이제 그 4.6 그다음에 동해에서 4.4 우리가 뭐 어떠한 그뭐 일본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 대한민국의 지진 역시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만에서 화롄에서 지진이 있었다. 화롄의 6.1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시코탄으로 보이죠? 예, 시코탄. 쿠릴열도와의 연관성, 대한민국에 그래서 지진한 동해에서 지진한 강원도에서 이후로 이렇게 지진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 눈여겨볼 필요는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뭐 뉴질랜드에서도 지진이 있었죠.
보시면 뉴질랜드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그럼 지진이 역시 4월 19일. 그러면 여기는 한 피지나 통가로 보이는데요. 보시면 피지. 예. 여기는 뭐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솔로몬. 네, 솔로몬 역시 이렇게 역시 이제 남태평양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